하던지 내가 여기서 하던지는 상관이 없는데 대신 방향은 수직으로 맞춰 놓으시고 그 다음에 카푸치노 하는 거니까 거품을 충분히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노즐을 살짝 담궈주는데 한 요 정도 담그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요 정도 이만큼 살짝 그래서 살짝 해서 두 잔 분량이기 때문에 최대치로 틀면 돼요. 그러면 딱 끝까지 내리시면 되죠. 내려놓고 한 손은 내려와서 여기 엄지로 같이 지지하면서 나머지 네 손가락은 온도 체크. 지금 칙칙칙칙 하는 소리 들리시죠? 여기 지금 거품이 만들어지는 소리예요. 자, 우유 거품량 거의 두 배 정도 됐죠? 손으로 온도 체크하시고 온도 다 되면은 끄시면 되세요. 내리시고 자, 그 다음에 내 이제 스팀 끝나면은 해줄게. 먼저 우유 제품을 나누어 담습니다. 이렇게 나눠 담고 이제 우유랑 우유 거품층이 따로 놀아요. 우유 거품이 가볍기 때문에 위에 뜨고 아래쪽에 다 뜨거운 우유예요. 이거 고르게 잘 한번 섞어 우유랑 우유 거품층을 한번 이렇게 섞어주시면 섞어주시고 그 다음에 잡고 자, 붓기합니다. 부을 때는 처음에는 우유만 넣어서 나중에 거품 쭉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 남은 양을 여기 다시 합쳐주면 돼요. 합쳐서 남은 양으로 또 나머지 한 잔으로 만들어줘요. 거품이랑 우유랑 똑같은 대로 만들어주시고 이것도 너무 많이 해버리면 뽀도 떨어지거든요. 뽀도 떨어지면 우유가 굳어버려요. 가운데다가 구워주세요. 이렇게 꼬리꼬로 만드는 건데 너무 잘리는거나요 그냥 아마 이쪽에 거품 양이 많다 보니까 크레마 위로 거품이 덮였어요. 하기 전에 롤링 해주시고 렌트 차 나갔는 거 같은데 왜? 번호품 것도 막 전에 했죠. 잘 됐거든요. 이제 잘 똑바로 해주시고 피자 계속 드세요. 끝내고 와 됐죠.